두 번째 스트럭트의 레이아웃 부분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9장이에요. 보시면 스트럭트 현재가 지금 그레이스케일 맵이라고 돼 있고 픽셀과 사이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투플입니다. 아, U사이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투플이고 얘는 벡터예요. 벡터이고 두 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카피업을 한 애들이고 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이 됩니까? 저장되는 방식이 U사이즈 돼 있는 얘는 사이즈 두 개는 지금 스택에 들어가 있어요. 1024, 768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나. 그죠? 그렇게 넣고 그리고 요 픽셀 부분은 얘는 데이터는 힙에 담겨 있고 그 힙에 담겨 있는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포인트이고 얘는 첫 번째는 capacity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여기 이 세 칸이 픽셀을 담당하고 뒤에 있는 두 칸이 사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나중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다면 인스턴스 만든 거 있나요? 그레이스케일 맵이라고 하는 밸류를 우리가 하나 만들게 되면 그럼 그 밸류는 이 스트럭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을 이미지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이미지라고 하는 밸리어블은 스트럭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 스트럭트는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는 힙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이제 데이터 구조 메모리 저장되는 메커니즘도 같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예제가 또 하나 더 재밌는 예제가 있어요. Q라고 하는 스트럭트 해서 올드 영글 돼 있고 둘 다 벡터이고 벡터이고 캐릭터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푸시에서 뮤더블 레퍼런스를 넣고 있고 팝도 뮤더블 레퍼런스 해서 여기 어떤 내용인지 코드를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가 나중에 흔히 셀프 레퍼런스 셀프 레퍼런스 뮤터블 셀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 거 볼 거예요. 그게 위에서 점진해 봤던 이런 거죠. 보시면은 셀프 있고 레퍼런스 뮤터블 셀프도 있고 레퍼런스 셀프도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입니다.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이 셀프라고 돼 있는 것은 셀프에다가 Q 지금 Q니까 Q죠, 그죠? 그리고 레퍼런스 셀프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셀프에다가 레퍼런스 Q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것을 줄여서 셀프 레퍼런스 Q 얘를 줄여서 이만큼을 줄여서 표시한 것이 이만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만큼을 줄여서 표시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표기법입니다. 그러면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의 this와 셀 지금 last의 셀프가 서로 비슷해요. 그 나머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그냥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레퍼런스 셀프잖아요. 그죠? 레퍼런스 셀프인데 실제 우리가 쓰기는 보시면은 그냥 셀프로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져오기는 레퍼런스 셀프로 가져왔는데 왜 쓰기는 셀프로 그냥 쓰느냐 하면은 그게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죠? 요 레퍼런스 셀프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요런 구성이라는 거죠. 어디 있나요? 실은 요만큼이네. 요만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셀프로 불러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또 다른 것도 있나요? Implementation Q. 이번엔 셀프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얘는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브로 가져온 거죠. 이런 식으로 쓰일 때의 차이점. 그러니까 무브로 가져오는 경우와 레퍼런스가 가져오는 경우 예제가 다릅니다. 밑에 예제를 보시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move로 가져왔는지. 그리고 예,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Q를 리턴하는 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스테이팅 메소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걸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예전에는 다른 어떤 책에는 보면은 스트럭트에 임플멘트돼 있는 그런 메소드들을 그냥 메소드라고 표현해요. 메소드라고 표현하고 메소드 그리고 또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셀프로 받는 겁니다. 아규먼트가 뭐냐니까 셀프. 뭐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셀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셀프일 수도 있고 앞에 레퍼런스가 붙어 있는 셀프일 수도 있고 혹은 레퍼런스에 뮤트블이 붙어 있는 셀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셀프든 간에 이런 아규먼트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메소드이고 여기에 없으면은 여기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규먼트가 없다. 4번에 아규먼트가 제로인 경우 그런 경우는 associated function 이라고 불렀는데 이 책에서는 또 용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이렇게 우리가 썼던 것이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라는 책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Programming Rust라고 하는 책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니까 그냥 얘는 이거는 다 메소드 맞아요. 메소드 맞는데 아규먼트가 없는 것을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그러지 않고 stating method라고 표현해요. 메소드. 그죠?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둘 다를 다 합쳐서 얘와 얘를 다 합쳐서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 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stating method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 그죠? stating method 표현한 겁니다. 예. 그리고 generic struct, generi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T가 있죠. 요걸 읽는 방식입니다. 읽는 방식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for any type T. for any type T. for any type T. type T 어떤 type T에 대해서 QT는 QT QT는 two field of type vector T, two field of type vector T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 그죠? 그럴 때 이때 T를 갖다가 T를 우리는 type parameter라고 표현해요. type parameter. type parameter도 있고 나중에 lifetime parameter도 있죠. 그리고 implementation 지금 implementation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impl t qt 이렇게 적고 있는 있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여기 의미하는 바도 마찬가지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어떤 타입 t에 대해서 어떤 타입 t에 대해서 qt에 가용한 일부 메소드들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타입 T에 대해서 그 T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타입 T에 대해서 QT에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런 표시와 여기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표시 두 개를 서로 매칭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의미가 명확해요. 한국어로 좀 표현하면은 조금 애매한데 영어로 표현을 해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영어에서 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을 보시면서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mutable q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드는데 걔의 타입을 우리가 character 타입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때 character 타입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거나 상당히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건 좀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append main 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적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q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Q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Q를 가져와야겠죠. Q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어디 있나요? 여기 abstract에서 하나 가져오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new라고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new를 쓰기 위해서 밑에 있는 얘도 가져야 되겠네요. 결국 다 가져오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동작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t 이 요 t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요 t가 무엇인지를 지정을 한 거죠. 캐릭터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콜론 두 개를 넣었습니다. 콜론 두 개를 넣지 않으면은 에러가 떠요.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q 캐릭터 이렇게 적는 게 원래 맞잖아요. 원래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크다 작다 부등호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너무 좀 구질구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생략하더라도 요 q의 타입을 알아낼 수가 있죠.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q이고 캐릭터 q u e u e 캐릭터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아하 q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떤 타입을 만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도 또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안 하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러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Q에다 push해서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mutable이고 Q가 mutable인데다가 push해서 cat라고 하는 이건 뭐죠? 이거는 str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Q가 어떤 타입인지를 이 문장을 통해서 Rust 컴파일러가 알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죠? 지금 얘가 등장하기 전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전에 있던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언어에서 이런 기능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바에서 이런 기능을 지원하나요? 제가 자바를 잘 다루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바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CS도 이런 기능을 본 적도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나중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트럭트와 라이프타임 파라미터. 라이프타임 우리가 많이 다뤘죠. 다뤘으니까 굳이 말할 건 없겠습니다만 단지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보자는 거죠. 이런 것은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특정한 라이프타임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라이프타임, 이런 라이프타임입니다. 이러한 라이프타임이 주어졌을 때 요 녀석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는 그 라이프타임을 갖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밸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게 의미하는 바. 지금 커서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표시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딱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영어 부분을 눈을 왔다 갔다 한 10번, 20번 보면서 정확하게 요 의도하는 바, 이 프로그래밍 언어, Rust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struct, extrema, 가로에다가 이걸 tick이라고 그러죠. tick에 elt, 또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런 심볼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프로그래밍이든 모든 학문은 결국 언어예요. 언어학입니다. 언어 각 단어와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모든 학문입니다. 수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식물학도 그렇고 심지어 역사라든가 정치, 인문,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제도 상당히 좋은 예제가 또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예제가 정말 좋습니다. Find Extrema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S를 리턴받고 그리고 S라고 하는 지네릭 타입이 주어져 있고 인풋 값도 이렇게 나와 있고 리턴되는 값도 이렇게 나와 있죠. 딱 지네릭 타입이죠. 지네릭 지정하고 그리고 지네릭 지정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greatest 해서 슬라이스의 제로 레퍼런스를 참조했습니다. 그렇죠? 레퍼런스. 슬라이스 자체가 레퍼런스잖아요. 레퍼런스니까 굳이 뭐 이렇게 레퍼런스 할 필요도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레퍼런스를 썼네요. 레퍼런스 쓰고 다음에 리스트에서 또 레퍼런스를 주고 있고
그래서 슬라이서 i와 이번에 리스트의 값을 불러왔을 때 별표를 하나 두고 있죠. 값을 불러와서 비교를 지금 크기별 비교하고 다음에 슬라이스에 또 greatest 역시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greatest에 들어가 있는 것은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가져와야지 서로 비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을 불러온 겁니다. 그죠? 값을 불러와서 크기를 크기를 어떻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또 greatest에 담는 것은 레퍼런스를 담아요. 그래서 리턴하는 것은 레퍼런스가 있는 두 개를 리퍼런스 하는 거 뭐예요?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결국 레퍼런스가 리턴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레퍼런스고 이것도 레퍼런스죠.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쓰이는 것과 그리고 여기 별표가 쓰이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 슬라이스 이 자체가 이미 레퍼런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레퍼런스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라이스를 하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제로 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걸 불러오는 거, 요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걸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그러죠. 스트링 슬라이스 기능 때문에 요 앞에로 표시를 같이 해준 거예요. 스트링 슬라이스의 기본 문법이 요런 모양입니다. 이해되시죠? 서로 간에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find stream에서 레퍼런스를 던져주죠. 던져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값을 불러올 때는 또다시 이 별표를 붙이고 있죠. 그죠? 별표. 그러니까 이번 예제는 요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과 별표와 그리고 라이프타임이 사용되고 있는 예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이 지금 뭐를 리턴되는 거잖아요. 그레이티스트와 리스트. 리턴되는 얘 녀석들의 라이프타임이 적어도 인풋되는 이 녀석의 라이프타임과 같아야 되죠. 얘가 리턴됐는데 얘는 이미 사라져 버리고 없다. 그러면 얘는 공중에 붕 떠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 리턴되는 A의 라이프타임이 인풋되는 A의 라이프타임과 같아야 된다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인풋되는 것도 하나이고 리턴되는 것도 하나이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러스트 컴파일러가 딱 압니다. 알 수가 있죠. 리턴되는 것은 무조건 하고 인풋되는 것의 라이프타임과 같아야 된다는 건 러스트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적어줘도 되는 거예요. 안 적어서 이렇게 적더라도 알아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